그러니까 지금 3년 전이지.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낙과를 면했다 해도 비가 계속화 이대로라면 거의 썩는다고 봐야 합니다. 그 가운데 그 고랑에서 물이 차가지고 나무가 죽더라고. 왜냐하면 배수가 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배수가 안 된 거야. 삽으로 해서 고랑을 칠 수도 없고 그때 인부를 사니까 삽질도 못하는 사람들이요, 외국 사람들이. 그런 사람을 하루에 12만 원씩 주고서 그때 그거 한 20분이면은 다 할로 먹어를 반나절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. 이거 좀 하고 가라. 돈 더 줄 테니까. 그래도 안 해. 그러더니 그 이튿날 와서 반나절 값 딱 받아먹고 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하도 신경질이 나가지고 얘 X라 니들 내가 포크레인 사고 만다 그래.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산 거야. 달래 산 게 아니고. 그래서 이제 그 이 포크레인으로 가운데 고랑을 딱 파니까 나무 한 개도 안 죽는 거야. 지금은 암만 많이 와도 물이 잘 빠져. 이제 그 고랑을 쳐놨기 때문에. 이건 그래도 분대가 길으니까 멀리서 쭉 당겨가지고 옆으로 딱딱하게 퍼쳐놓는데 그건 작은 거는 고거밖에 못 파잖아. 근데 이건 더 들어가서 쭉 뽑아 올릴 수가 있어. 이 상수도가 터졌는데 상수도를 파는데 그거는 딴 거는 거기까지 못 파. 근데 이거는 팔 수가 있더라. 분대가 길어서. 이거는 반나절이면 끝나.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크레 하나씩 다 있어야 돼. 이제 그 전에 그 포크레인 조그만 거를 빌려주는 데가 있어. 여기 그거를 빌려다 썼지 내가. 그랬는데 너무 적어서 못 썼어. 차 왜냐면은 뭐 뿌리 하나 뽑으려고 해도 훌렁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못하거든. 여기 지금 심어도 왜냐면 나무가 죽은 것도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는 밧줄로 묶어서 딱 당기면은 딱 올라와. 그거는 엄두도 못 내. 그거 빌려오는 거 조그만 건. 이건 집게를 물어가지고 탁 올리면 딱 올라와. 그래. 아주 편해. 700kg까지 든다고요. 그러지 않으면 삽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뿌리를 다 캐내야 되잖아. 죽은 거를.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니까. 힘들어서 못한다니까. 이걸 그냥 밧줄로 묶어서 쭉 뽑아 올리면 그냥 금방 되더라고. 공투 같으면은 젖잘로 지나댕기질 못해. 그 저 사과나무 가운데를 못 다녀. 근데 이거는 좁혀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어. 그게 아주 그게 좋더라고. 좁은 길로 다 다닐 수가 있어. 이거 늘어났다 좁혔다 하는 거라. 연 그렇게 요 정도 되면은 한 9천서 한 1억 정도는 벌을 거야. 이걸 이게 없었으면 엄두도 못했지. 포크레인 없었으면 엄두도 못했지. 저거는.